안녕하세요. 뻔했네. 여기서 저 자연스럽게 멘트 좀 쳐도 되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경입니다. 국내 최대 게임 회사인 여러분들 아시죠? 두 글자. 넥슨에 왔습니다. 제가 넥슨에 온 이유는 뭐냐면요. 드디어 제가 신입사원으로서 여러분들 게임 광고까지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아, 기대해 주세요. 제가 개질 있는 거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넥슨. 댓글로 욕하지 마. 그래서 나 이거 어떻게 넘어가는 거지? 저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어떻게 방문하시는 거죠? 저 이제 신입사원으로 뽑혀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넥슨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오늘은 신입사원 오시는 날이 아니라서 들어가시면 안 되세요. 아, 저는 광고 촬영 때문에 이제 특채로 왔거든요. 오늘부터 오라고 했었는데 본부장이. 배틀라이트 본부장. 영근이 형, 이거 못 들어간다는데? 뭐야 형, 이거 말 얘기하는 거 맞아? 일단 와가지고 뭐 본부장이나 과장이나 뭐 대리나 뭐 아무나 나오라고 했지. 여기 앉으시면 돼요. 네네네. 차장님이시고요. 아,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앉으세요. 네네네. 네. 뭐 오시는데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어요? 아, 괜찮습니다. 1층에서 30분 정도 헤맨 것 빼고는. 네. 30분? 왜? 네. 그 밑에서 보안요원 분이랑 조금 트러블이 있어. 미리 얘기를 해놨어야 되는데 못한 것 같아요. 네, 문제 있으시네요, 좀. 네. 네. 처음 면접할 때부터 조금 당황했고요. 저희가 평상시 접하지 못했던 그런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네. 저희가 좀 준비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네. 이제 광고를 좀 맡아주셔야 되니까 네. 이제 어떻게 진행될 건지 이런 네. 것도 좀 컨셉을 좀 저희한테 좀 PT를 좀 해주시고 하시면 아, 네네네. 그런 준비도 좀 같이. PPT는 생각보다 좀 만드는 편입니다. 네. 꽤 해봤죠.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네. 저 지혜 씨 같이 알려드릴 거니까 네. 아, 같이 네네네. 진행을 네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분이 그럼 저를 오늘 좀 이끌어주시고 하시는 분이신가요? 몇 년 차죠? 몇 년 차? 지금... 7개월. 7개월이 저를 이끈다고요? 이쪽 거기서 8년 있었는데 7개월짜 밥으로 나를? 고겸을? 그래도 배틀라이트는 제가 조금 더 아니 도와주시는 거 좋은데 저 혼자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막 독고다이 스타일이다 보니까 우린 집중 안 될 것 같아요. 회사 지리 같은 거는 잘 모르시니까 지혜 씨하고 같이 다니시면서 아 GPS 키면 되죠 뭐. 네.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은데 부장님이 요 네. 게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만에 하나 잘못되면은 안타까워. 아, 회사에서 입지가 조금 뭐 그렇잖아도 안 좋으신데. 그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뭐 PPT 제가 정말 자신 있으니까요. 네, 예, 한번 믿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예, 오늘 고생하셨고, 네 우리 또 지혜 씨도 고생하셨어요. 네, 일단 PPT 시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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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뭐 면접이라고나 뭐 할 거 있나요? 어차피 무조건 쳤을 텐데, 예, 답이 없어요. 저 아니면은 솔직히 이게 현실이니까요. 일하실 장소고요. 네, 좀 이따 네, 여기서 네. 일하십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저 누군지 아시죠? 네. 아, 예. 보경입니다. 네. 저는 슈기님 추천했는데 네. 존재는 알고 있었어요. 존재만 알고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보경이라고 합니다. 네. 네. 어, 안녕하세요. 아, 예. 잘, 잘 부탁해요. 아, 네. 그래, 건강 한번 잘 찍어보겠습니다. 네. 예. 아, 네, 네. 옛날 누가 추천해줘서 했는데 아니, 뭐 잘 되겠죠. 뭐 그런 거 가지고. 좀 이따가 네. 배틀라이트 광고에 있으니까 네. 좀 게임 해보신 다음에 회의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배틀라이트, 오케이. 넥슨. 넥슨 이름만 들어도 소름 돋지 않아요? 나는 이 넥슨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자다가도 깨고 경기 일으켜요, 진짜로. 파랗다고 파라, 파라. 아, 말 안 되시지. 게임 시작 어떻게 하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나 씨. 네. 아, 네. 아, 죄송합니다. 네. 게임하다가 욕 나오는 게 그럴 때가지고. 네, 네, 네. 잘. 네, 네, 네. 그런데 제 씨, 간식 같은 건 없어요? 간식? 간식이요? 네. 간식 저기 있긴 한데. 당 떨어져가지고 집중력 높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단거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아, 처음에 기대는 했어요. 인플루언서니까. 근데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인플루엔자인지 인플루언서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거 아까 준비 안 해놨어? 아, 해놨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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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어, 고마워요. 네네. 네네.
아, 근데 죄송한데 그거 핫바 넣을 수 없네요. 네, 저희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살이 썼다. 편의점 아, 가서,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먹을게요. 네. 조금만, 조금만 쩝쩝거리는 소리 조금만. 쩝쩝퉁이어가지고 죄송해요. 사무실에서 컵라면 먹는 거는 정말 제가 입사 이래로 처음 보는 경험이라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좀 어이가 없었어요. 아, 아 할 것 같네 이제. 아, 나 점심 때 라면이나 먹어야 되겠다. 라면 괜찮네요. 네. 다시 라면으로 먹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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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복용님이요? 가족국입니다. 먹어. PPT 이제 준비하면 되죠? 네네네 만드시면 될까요? PPT라 자 좋습니다.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넥슨 배틀라이트로 300억을 모아라. 배틀라이트 할 때 배가 어이예요 아이예요? 어이였나? 까먹어가지고 생각 안 나. 어이죠? 아이? 아이 아이다. 네 아이 아이 배틀라이트 아이. 근데 이거 색깔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형광. 색깔 튀게 그래서 PPT 할 때 다들 이제 힘드시니까 쉬는 시간 넣었어요. 시간 30분 정도 어때요? 좋아하세요? 부장님이 처럼 생겼더라고요. 요즘 SS, 삼성, 제일기획 다 이런 거 써요. 이거 중간 중간에 되게 무거웠던 PPT의 내용을 으로서 한번 뻥 터지게 해주면서 약간 좀 프레시하게 바꿔주는. 진짜로? 아 보이다 아 보실래요? 아 제가 많이 고생했습니다. 네. 제가 많이 고생했습니다. 이거 제가 좀 수정해봐도 될까요? 수정이요? 네, 좀 수정을 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갖고. 근데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전데. 저 무지개는 꼭 넣어. 아니 저 이 업계에서 넘버 원이에요. 네. 네, 과장님 아시잖아요 저. 저 보겸이니까 믿고 네. 한번 봐주세요. 네. 부장님 제가 살리겠습니다. 그 계약금만 좀 빨리 좀 입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이대로 가면 점심 때 탈주예요, 진짜. 제발요. 점심 때 탈주. 아 광고 진짜 엄청 잘 될 것 같아요. 복용님만 믿습니다. 브이로. 새끼야. 죄송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넥슨에 또 들어와가지고 또 특별 용병으로 배틀라이트 광고 계획. 제가 오늘 정말 오전이랑 또 오후까지 또 계속 또 만들어낸 또 광고 계획안인데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신 또 지혜님이 정말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네. 그쵸. 네. 아, 네. 박수는 안 나오네요. 네. 야, 박수.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배틀라이트 광고 기획 BGM까지 깔리는 거 봤죠? 괜히 제가 유튜버가 아니에요. 정말 배틀라이트 광고 기획 좋습니다. 네. 왜 안 넘어가? 노트북이 약점이네. 보이루. 아, 보이루랑 가족쿠는 이제 보이루. 아, 살짝 이렇게 눈치가 많이 보이긴 했는데 아, 말을 그래도 재밌게 잘하시더라고요. 그 요즘 친구들은 저런 걸 좋아하나 보죠? 아우 너무 웃지 마세요. 네, 자 목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틀라이트란 무엇인가? 물론 뭐 공급자분들이라 다 아시죠? 제시 아시나요? 아 네네네 그럼요. 네. 자 아는 거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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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요. 네. 자 광고 영상 구성 말씀드릴 거고요. 기대 효과. 근데 기대 효과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솔직히 이제 직원들끼리만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기대 효과가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 게임 개발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거겠죠. 그렇죠. 돈을 버는 거. 서든 2 메꿔야죠. 맞아 메꿔야 됩니다. 네. 서든 2 메꿔야죠. 좋습니다. 배틀라이트란 무엇인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셨죠? 눈에 한눈에 쏙쏙 들어오죠? 요즘 PPT 발표 요즘 삼성, 그리고 애플, 그리고 아마존 요즘 PPT 이런 식으로 발표합니다. 비비드 컬러. 눈에 한눈에 들어오죠? 스턴락 몸빌리드에서 개발한 자, 영상 안 보이네. 네. 탑뷰 대전 액션 게임. 국내 퍼블리셔 넥슨에서는 액션 모바일로 자 공성이나 성장, 파밍 개념이 없기 때문에 리그 오브 레전드나 도티 같은 아 도타네요. 도타 같은 자 모바일 장르와는 전혀 다른 모바일 맞죠? 모바일 저게 그 이거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네, 맞나요? PC 게임 아 모바일이 아닌데 그거 모바라고 오케이 오케이. 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형식적으로 넣은 거고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했습니다. 근데 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걸르느라 힘들었어요. 걸르는 게 2시간 걸렸어. 욕밖에 없어. 자, 배틀라이트란 무엇인가 대충 어느 정도 감 잡으셨죠?
많이 아시겠죠? 자, 너무 길었습니다. 좀만 쉬었다 갈까요? 그냥 바로 진행. 계속 바로 진행합시다. 네, 바로 진행을 하는 걸로. 요즘 트렌드라며. 요즘 트렌드가. 요즘 트렌드. 아, 그 X 같은 번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나왔던 번호가 결국에 나오더라고요. 네. 잠깐 쉬시고. 발견 진행합시다. 아, 차장님 눈치가 약간 좀 담백하긴데 이거. 제시랑 다녀오세요. 아니 지금 제시랑 이제 차장님이랑 이제 제시 아까 전에 그 아이코스. 아이코스. 바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어요. 아, 저는 뭐 아무래도 이제 내일까지만 이제 근무하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쉬는 시간은 없는 걸로 하고요. 그럼 쉬는 시간이 짧아지는 대신 일찍 퇴근합니까 부장님? 30분 일찍 퇴근? 조크입니다, 조크. 아, 자, 너무 긴장하셨어, 다들. 좋습니다. 제대로 갈게요. 자, 광고 영상 구성. 아,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요. 부장님, 이런 거 어때요? 킬 먹고 나서, 이끄유 이런 거. 감정 이입을 많이 하는 거죠. 킬 먹으면 되게 이렇게 짜릿하다. 앗! 이상하세요? 근데 요즘 메타가 이겁니다. 대리님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빨간색 대리님 한번 하실래요? 이끄유 이. 넥스. 아니, 정말. 한 5분만 쉬었다 해야 되겠다. 머리 아프네. 쉬는 시간? 네. 아,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앉아 보죠. 네. 네. 아, 네. 안 돼. 안녕하세요. 네네. 받은 돈에 비해서 촬영에 돈도 꼬라 받았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제시는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것만 2년째 한 20여 개 정도 했거든요. 그냥 무난한 스무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아우 저기 마세요. 네. 자, 이제 카메라 한번 볼게요. 아, 좋아요. 네, 계속 보다가 고개 한번 올려볼까요? 아, 좋습니다. 다시 좀 내려볼게요. 오케이.